국내산입니다. 눈을 가기 위해서 매일 가야 돼요. 다슬기 육수요. 네, 다슬기를 육수를 냅니다. 요 양파물에다가 올려가지고 요거는 비린내 안 나고로 양파를 다슬기도 그렇고 꾸다지도 그렇고 비린내가 많이 나요. 아주 깨끗이 씻어가지고 미꾸라지는 정말 깨끗이 씻어야지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고 네, 요것만 보는 사과는 미꾸라지의 흙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 정도를 이렇게 엮고 받아가지고 압력밥솥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딸기 미꾸라지 이렇게 내가 다 들어가야 되냐. 어저께 안치는 양파하고 이 들깨가루를 요 부서 요 끓이는 물 용으로 사용합니다. 같이 거기 들어가도록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빠져요. 이게 하는 게 힘들어요. 잘 안 빠지니까. 밑에 굽기 위해서. 어차.
물 섞어 놔놓고 간이 이렇게 되도록 해놔 놔놓고 불을 붙이고 배추를 넣는데 여기 내 방식이에요. 저는 무청하고 배추하고를 부드럽고 맛도 났고 이제 이걸 고추하고를 같이 갈아요. 열고 하나 껍질 조림 멸치 무침이라고 해야 되겠죠? 나는 우리가 미리 잘 썰어놔요. 락하면 제가 나물에는 양념을 안 할게 깨소금을 좀 많이 넣는 편이 참기름도 양념을 아끼면 맛이 안 나요. 그럼 소금이
건강에 또 상당히 좋은 조리지. 이거는 이제 바삭이다. 자, 후추가 필이 들어가 있네. 뜨거운 물 없으실 건데요. 뜨거운 물. 자, 요거 12번 거예요. 6개. 가세요. Thank you.